이지 드라이버로 윈도우 장치 드라이버 설치하기. 이지 드라이버로 윈도우의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드라이버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dvmgm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미설치된 드라이버는 느낌표로 표시가 됩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PC인 경우에는 가능한 PC에서 맞는 드라이버 파일을 다운로드 후 USB로 복사해서 진행합니다. USB는 최소 용량 8기가 이상이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압축 해제된 이지 드라이버 파일 폴더를 열기를 합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탑재 또는 압축 풀기를 합니다. 압축 풀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압축 해제된 폴더가 생성되었으며 압축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압축 해제 없이 바로 파일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폴더 진입 후에 검은색 이지 드라이버에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거나 열기를 합니다. 미설치된 드라이버가 자동 선택이 되면 시작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미설치된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드라이버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미설치가 된 경우에는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미설치된 업데이트를 모두 설치합니다. 기타 옵션에서 고급 옵션의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 옵션에서 선택적 업데이트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누르고 모두 체크를 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를 진행합니다.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부팅이 되면 시작 실행창에서 dvmgmt.msc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장치 드라이버가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지 드라이버 파일 다운로드는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